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면 이렇게 예쁜 장풍이 있네. 장풍과 해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설악산에 왔습니다. 여기는 소공원 주차장이고요. 지금 3시 45분입니다. 오늘은 비선대로 해서 마등령, 공영연선, 천불동 계곡으로 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신흥사입니다. 비선대입니다. 지금 4시 25분 40분 걸렸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등령으로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왼쪽은 천불동계고 내려올 때 왼쪽 천불동계로 내려오겠습니다.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새벽에 가야 덜 힘듭니다. 금강굴 갈림길입니다. 마등령 3.1km 왼쪽으로 금강굴은 패스하겠습니다. 마등령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등령 1심터입니다. 5시 11분입니다.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6시인데요. 저쪽 화채봉하고 저쪽 속초 쪽에서 지금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단풍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날씨도 굉장히 맑을 것 같고요. 이 앞에가 세종봉이고요. 속초시내 지금 해가 뜨려고 합니다. 이 앞에가 금강문. 여기는 금강문입니다. 1129m 02-06. 저 앞에 단풍 보세요. 아, 죽입니다. 지금 여기 6.2km 왔고요. 6시 20분입니다. 여기 마등령 올라가는 철계단입니다. 여기 단풍 상황 보세요. 아, 멀리서 보면은 단풍 색깔 기가 막힙니다. 이 앞에가 나암봉, 그 다음에 큰새봉, 127호봉, 여기 범봉, 저 뒤에 신선봉 보이고, 그 위로 왼쪽이 대청, 오른쪽이 중청. 아, 진짜 멋있네요. 6시 28분입니다. 저기 지금 구름 사이로 해가 한 4분의 1 나와 있습니다. 해 나오기 전에 한번 싹 볼까요? 아, 단풍. 여기 마등령 올라가는 철계단인데요. 끝내줍니다. 이번 주가 절정일 것 같네요. 이 앞에가 나암봉, 그 다음에 근세봉, 중,
중앙이 1, 2, 7호. 1, 2, 7호 위에가 대청, 중청. 그 옆에가 누인봉. 왼쪽이 범봉. 청와대는, 천하대 능성. 그 뒤에가 신선봉. 저 위에가 화채봉입니다. 화채봉 왼쪽으로 지금 태양이 뜨고 있어요. 여기 지금 왼쪽에 세종봉도 보입니다. 6월 11일 6시 34분 화채는 눈이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왼쪽이 세전봉, 앞나라, 일출 오른쪽이 화채봉. 야, 아, 야 씨, 좀 이렇게 이건 좀 너무하잖아 좀. 단풍 이 밑에 있어요. 색깔 죽이죠? 이게 뭐야 이거?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 발사지 않게. 남봉, 세봉. 1, 2, 7호 위에 대청봉, 중청봉. 왼쪽이 노인봉. 그 왼쪽이 범봉이고, 노인봉 뒤에가 신선봉. 뒤는 오른쪽이 화채봉입니다. 이쪽 왼쪽이 석초진해. 세전봉 있고, 밑에가 금강봉입니다. 밑에 이렇게 있지만, 밑에가. 해가 많이 떠올랐죠? 이 앞에가 마등령입니다. 왼발. 여기는 마등령입니다. 6시 47분입니다. 일리 지르봉 보이고요. 여기 마등령 상거리입니다. 여기까지 7km. 3시간 10분 걸렸습니다. 마등령 상거리. 야, 그거 허리 만족하고. 여기는 남봉 너덜지입니다. 저 앞에 황철봉, 이 앞에 마등령, 밑에가 마등령 한거리입니다. 세종봉 부위고요. 속초시의 영랑호 부위입니다. 이 앞에가 영대리 방향이고요. 여기가 마등령, 뒤에가 황철봉, 세전봉하고 영랑호, 속초 영랑호입니다. 요 앞에 봉우리가 나암봉, 그 옆에 큰세봉, 저 뒤에가 대청, 중청봉입니다. 소청봉이고요. 요 앞에 정면이 귀대기죠. 그 다음에 저 오른쪽 지금 정면이 안산입니다. 저기 용대리 지금 운무가 있네요. 용대리 방향은. 앞에가 남봉입니다. 남봉 왼쪽으로
마등녀. 아, 마등녀 여기 단풍 예쁩니다. 여기는 남부입니다. 7시 25분 4km 왔습니다. 여기가 남부. 앞에가 이제 큰 제봉입니다. 아, 멋있네. 그 뒤에가 127호. 남봉 표지목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한번 남봉을 올라와 봤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남봉입니다. 요 앞에가 그 표지목 있는데 제가 저 앞에 지금 안릉에서 사진 찍었었고요. 여기 중간 샛길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네요. 길은 뭐 그렇게 좋진 않은데 저 옆에가 큰 대봉 보이시죠? 여기는 뭐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냥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올라와 봤다는 근거. 남봉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배가 큰 배. 큰 세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에가 큰 세봉 이제 조망바이죠. 아, 여기 큰 세봉 조망바위에 올라왔습니다. 큰 세봉이죠. 단풍이 철저인 것 같습니다. 아, 이 밑에가 너무 이쁘다. 아, 진짜 근세봉 예쁘네요. 이쪽이 지금 살짝 안개 같기 같고 범봉 뭐 일일치로 뭐 화채봉 좀 보이는데 조망바위에서 내려가는 길. 요 앞에가 큰 세봉입니다. 큰 세봉 이쪽에서 단풍 좀 볼까요? 자, 여기가 큰 세봉. 서북능선도 하죠. 네? 여기가 큰 세봉 이정목입니다. 신문박 3.6. 왼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셔도 되고요. 조금 더 가셔서 20m 정도 오시면 이렇게 철로 된 거 이렇게 바위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큰 세봉 그랬죠. 이렇게 길 있죠? 길 따라 계속 끝까지 올라가시면 됩니다. 산솜다리가 이렇게
씨앗을 맺었네. 이렇게 쭉 따라 거의 다 왔죠. 끝까지 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쪽 정면에 골 파진 대로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에 큰 새봉 둘입니다. 제가 요 밑에서 조금 전에 영상 찍었고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경치도 한번 봐야죠. 이쪽 길.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위 밑으로. 여기가 설악골. 세종봉골 수선바위. 저 앞에가 달마봉이, 달마봉이네요. 마등봉, 여기가 나암봉. 나암봉 쫙 이렇게. 아, 저쪽 용대리 방안은 아직도 음모가 있네요. 여기 불이 위에가 안산. 여기 정면이 귀대기천입니다. 이쪽 가서 이렇게 길이 다 있습니다. 여기가 큰새봉 날개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바람을 안 불어서 좋네요. 이 앞에가 일리지리봉, 그 옆에가 범봉이네요. 아, 약간 이렇게 안개가 꼈네. 마등용 이쪽이 되게 예쁜데요, 단풍이. 나무봉 이쪽으로. 여기 밑에가 이제 큰새봉 밑에. 이야. 그 앞에 봉우리가 1275입니다. 1275. 오른쪽에서 이렇게 기관 녀석들이. 단풍도 그렇고, 아주 뭐 하나 빼뜨릴 수가 없습니다. 1275봉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엄청 내려갔다가 또 엄청 올라가야 합니다. 배가 127호. 대정정처. 구절초입니다. 이게 지금 기콩바위 앞에 와 있습니다. 단풍이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색깔들. 여기가 큰새봉이고요. 여기가 킹콩바위 이정표입니다. 비선대에서 5.2km. 심각 3.4km. 이 앞에가 바람골입니다. 저 앞에가 세종봉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울산바위 보입니다. 김공바위 여기서 보이면 딱 보이죠. 김공바위 뒤에 큰 세봉 여기까지 8.8km. 지금 8시 40분입니다 아, 여기가 단풍이 예쁘게 보이더라네. 저 앞에 봉우리가 1.2km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1.27봉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어제 비가 와서 다리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솔재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127호보, 저 앞에가 127호보 올라가는 길인데 좀 반대쪽으로 올라갑니다. 저 앞에가 127호 봉생산이고요. 여기 밑에 폐지목 있죠? 폐지목에서 이렇게 길은 다 있네요. 사람들 많이 다닌 것 같은데 저도 여기는 처음 올라가 봅니다. 올라와 보니까 또 무슨 시루떡 바위처럼 이렇게 쭉 되어 있네요. 저 뒤에가 큰세봉, 나암봉, 마등령이 있고요. 제가 옆에서 127호 봉이고요. 옆에서 찍었고, 여기 지금 바위 보이시죠? 여기 올라갈 수 있네요. 허허. 이런 곳이, 와, 대박인데? 이야, 여기도 127호 봉 만만치 않은데요? 여기는 뭐야? 127호봉 북봉어 해야 되나? 요 앞에가 127호봉입니다. 야, 여기 마음에 든다, 진짜. 와, 생각보다 되게 멋있는데? 와, 오, 뭐야. 여기도 폐지목 있네? 하늘이 내려앉은 그날, 95년 10월 21일. 대박이다. 와, 완전 진짜 실수박이네. 야, 여기서 또 큰세봉하고 이게 나암봉 마등령 보는 이 맛집이 또 죽여주네. 네? 야, 이거 봐, 범봉 여기 밑에 혁고, 저 앞에 울산바위. 오, 여기 좋습니다. 새로운 곳 하나 발견. 오, 계속 갈 수 있네. 옆에가 127호봉이고요. 저기 중청봉이고, 옆에가 용화장상, 정면이 귀뜨기청. 여기 안능, 뒤쪽이 안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폐지목 위에 왼쪽 올라왔어요. 조심하세요. 예, 안산옵쇼. 1217m. 큰세봉, 나암봉. 제가 조금 전에 요 봉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여기 127호봉, 여기도 올라가 봐야죠. 어우, 허벅지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127호봉 왔고요. 9시 18분 9.3km 127호봉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127호봉 올라가겠습니다. 아우, 이거 영상 찍으면서도 올라가는데 두 손 잡고 이거.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쪽에서 사백이고요. 올라왔습니다. 여기 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올라왔습니다. 인생 사진 명소. 아,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없네. 남봉 마둔 뒤에 홀철봉 있고요. 뒤에 상봉 신선봉도 있고요. 여기 울산바위, 옆에가 달마봉, 여기가 설악골입니다. 옆에가 본봉, 저기가 하체봉.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안전하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바로 노이봉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기온각 3km. 여기 첫대바위입니다. 왕감바위, 노인봉, 범봉입니다. 이쪽은 1,2,7,5 범봉. 그대로 있어봐, 그대로 있어봐. 나도 같이. 범봉이면 되지. 긁어. 긁어야지. 별로 길이 없어. 길이 없다고. 공지가 멋있습니다. 빨리 저 넘어가서. 더 올라갔다는데? 야. 야, 여기 앞에가 노인봉입니다. 여기 오른쪽이 왕감봉. 왕감봉 위에 오른쪽이 대청 중청입니다. 아, 여기서 단풍 딱 이쁘게 들었네요. 여기가 1,2,7,5봉입니다. 아, 얌는 못해. 진짜 멋지네. 저 앞에 울산바위. 그 다음에 유선대, 장군봉, 토막봉이 있고요. 옆에가 범봉. 범봉.
와, 배가 여기 누인 거. 사락 3-5에서 3부집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기 이 신선대고 요 위에가 노인봉입니다. 여기는 노인봉입니다. 저게 해골박이 일하는 거구나. 이 길이 맞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으차! 여기 해골바위 여기도 있구나. 노인봉이 올라왔습니다. 요 앞에 1275번 허벅지 터질라고 하네. 여기는 또 뭐가 있나요? 노인봉에서 보는 범봉입니다. 아, 진짜 여기도 완전히 암등이네. 돌덩이네, 돌덩이 완전히. 완전히 무슨 인수봉 같이. 네 개째 정복. 노인봉에서 보는 1275봅니다. 이야,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히구나. 1275봅니다. 저 뒤에 마등령, 대전봉, 울산바위, 그 밑에가 유선대하고 장군봉. 아, 반대로입니다. 반대로. 대기청, 중청, 대청이 있습니다. 와, 봉우리마다 다 특색이 있네요. 올라 보니까 이렇게 지금 계곡까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덕분에 마음에 드는 봉우리 하나씩 올라가세요. 이쪽은 저 뒤에 울산바위하고 여기 범봉이 아주 유선대, 장군봉, 범봉, 달마봉. 야, 여기 뭐 화채능산도 화채봉. 아, 이쪽 뷰도 죽이네요. 멋있다고 있어. 신선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1275봉 들어진 고사목 있고 115봉 나왔어. 저기 신선 2봉 3봉 이렇게 보겠습니다. 115봉에서 신선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 배가 115봉. 이야, 여기서 기가 막히네. 바람꽃이 아직까지 있네요.
신선봉가는 이런 협곡도 있습니다. 아휴, 여기는 돼지바위입니다. 돼지바위 오른쪽 조망대에서 잠깐 조망을 보고 가겠습니다. 사고 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저 앞에 신선봉이고요. 여기가 대천 중창. 여기 돼지바위 있습니다. 돼지바위 저 배가 신선봉 쭉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이쁘다. 신선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나치막 봉우리 신선봉만 올라가면 됩니다. 신선봉이 왔습니다. 11.6km 8시간 걸렸습니다. 좋네. 울산바위, 뭐, 장군봉, 울산대, 봄봉, 최선봉, 일치로봉, 근세봉, 나한봉, 마동영, 황철봉, 저는 안산, 빨리 가야 되겠다. 귀대기청, 뒤로 중청, 대청이 있습니다. 시흥역 1km 시흥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문어미고기로 가고 있습니다. 신선봉입니다. 문어미 고개가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아, 단풍아지다. 실컷 보긴 했네요. 피부놈이 고개 비선대우 등산 1.8 왼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청동계곡으로 여기까지 10.2km 12시 12분입니다. 천불동 계곡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천불동 계곡에 이렇게 예쁜 단풍이 있네요. 단풍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단풍이 많이 들었습니다. 야, 예쁘네, 예쁘네.
천남폭포입니다. 천남폭포 13.7km 12시 50분입니다. 양폭포 양폭대피소 13.9km 12시 55분입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기는 오련포입니다. 아름다운 초록꽃입니다. 황금봉하고 이선대 보입니다. 금강군도 보입니다. 거의 이제 비선대 온 것 같습니다. 양폭 1.5km 여기 비선도 다 왔습니다. 비선대 17.5km 2시 15분입니다 왼쪽이 장군봉, 네, 오른쪽이 적벽입니다. 이선대입니다. 수비도 돌려서 내려왔고요. 20.1km 걸었습니다. 지금은 2시 49분입니다. 신원산 오늘 공룡선 단풍산에 여기서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봉, 큰새봉, 일치로봉, 노인봉 하였고 한번 정상 한번 다 올라가 봤고요. 정상에서 보는 또 뷰가 또 새로운 맛이 있더라고요. 단풍도 새로워 보였고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컨디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긴 산행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